세 번째 질문은 부산 태생인데 초중고 대학 다 부산에서 졸업했다고 합니다. 부모님이 경남 밀양으로 주택을 지었대요. 그래서 밀양에 있습니다, 지금은. 그래서 부산, 밀양 둘 다 지원이 가능한데 어디가 나을까요? 둘 다 TO가 늘었죠. 부산은 작년에도 많이 뽑았지만 밀양보다 컷은 더 높았고 밀양은 들쭉날쭉해서 감을 못 잡겠어요. 자료를 한번 볼까요? 근데 뭐 이것도 이제 아까 이제 남양주 구리만큼이나 네. 나름 이제 행복한 고민이에요. 둘 다 늘어서. 이 부산 경남 지역이 올해 TO가 전반적으로 조금 늘었어요. 네. 늘었고 이제 부산이 이제 올해 뭐 TO가 많이 늘었어요. 314명 늘었어요. 뭐 이제 많이 늘어도 그래도 이제 뭐 컷이 조금 이제 조금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TO가 저렇게 늘어도 그래도 워낙 인기 지역이니까 컷이 내려가도 이제 체감적으로 반 문제 차이다. 총점에서 따지면 한 2, 3점 내려간다. 그러면 이제 평균으로 따지면 이제 뭐 0.5점 내려가는 뭐 그런 그래서 거의 뭐 의미 없죠. 그다음에 이제 밀양도 보시면 알겠지만 부산하고 이제 한국 4문제 차이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5점 차이인데 네. 다행인 것은 밀양도 또 TO가 늘었어요. TO가 늘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부산 경남 지역은 정말 특수한 곳이에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부산이나 뭐 김해나 창원이나 양산이나 뭐 이런 데가 이제 여건이 좀 광역시나 그냥 광역시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라 뭐 교통이라든가 뭐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괜찮은 지역이라 그런 데가 컷이 높은 건 이해가 되지만 산청, 합천 뭐 아 이런 데 컷이 지금 뭐 남해 뭐 이게 뭐 이해가 되냐고 이게 함안, 의령 뭐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컷이잖아 저거는. 야 참네. 아까 누가 이제 한국사의 그 행수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산 경남 특히 이제 이 경남 지방직 공무원들은 사실은 나 광역시 일행이야. 뭐 이런 배지를 하나씩 달아줘야 될 것 같아요. 아 좀 너무 비정상적이야. 맞습니다. 근데 이게 뭐 올해는 뭐 달라질까? 안 달라져요. 올해도 컷이 높을 거예요. 내가 장담하 근데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각오를 좀 하셔야 되겠다. 이제 이분은 우리 예.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? 저는 아까 상황에서 밀양이 집이 있다고 하니까 어디가 낮을지 몰라요. 사실 부산이 낮을지 밀양이 낮을지 모르는데 그냥 정해드리면 저는 밀양을 쓸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이렇게 부산까지 출퇴근을 하려면은 이게 양산 김해를 거쳐서 지도까지 갖고 왔는데 양산 김해를 거쳐서 나는 내 스타일이면 나는 그 부산 쓰는데 그 나는 알렸습니다.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일단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기 싫다. 일단 그게 크고 다 컸는데 무슨 부모님한테 뭐 그 부모님 집에서 살면 편한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부산이 뭐 남의 지역도 아니고 초중고를 다 거기서 나왔는데 그럼 부산은 자기 고향이나 마찬가지고 부모님이 지금 그 귀향 낙향하신 동네가 밀양인데 저는 이제 그다음 이제 그리고 컷 차이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뭐 난 그래서 이제 나 같으면 점수만 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면 그다음에 솔직히 뭐 밀양이나 그러니까 부산이나 컷 차이가 그러니까 사는 여건은 차이가 많은데. 컷은 이렇게 뭐 한 문제 차이도 안 나고 이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아이 까이고 뭐 다 내가 다시 한번 공부하는 한 있더라도 난 부산 쓰겠다 뭐 이런 주의인데 수험생 본인이 요것도 이제 나름 좀 행복한 고민이에요. 그렇지.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영철님은 이제 뭐 밀양 쓰는 것도 괜찮다. 저는 이제 뭐 아이 까이고 뭐 부산 써라. 뭐 나는 뭐 이런 주의인데 뭐 이거 하나만 한 답변 하나만 한 답변 아까 현대판 이왕과 기대승의 논쟁인데 의견이 갈렸습니다. 하나만 한 답변이 되겠습니다. 또 컷이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.